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하게 씻었다는 건 약속이 있다는 뜻인데 오늘은 끼리랑 광안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거든요.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쌓였다. 다 하고 올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정말 열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마쳤고요. 원래 제 계획은 오늘 끼리 보고 영상 편집 마무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영상 편집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수복 가가지고 막 드르륵 하고 왔거든요. 저 신내림 받은 줄 알았잖아요. 2023년 3일 남았거든요. 제가 3일 뒤면 32살입니다. 안 믿겨. 내 나이도 안 느낀다. 유튜브 시작할 때 25살이었는데 벌써 32살이야. 나는 아직도 20대 같은데. 물론 몸은 나이 들어가지만 정신 연령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젊게 사는 거고 대놓고 말하면 철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인데 암튼 그렇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맞나이가 도입이 됐잖아요. 누가 나이 물어보면 몇 살이라고 하는지 한 살이라도 어려지고 싶어가지고 윷나이를 쓰거든요. 맞나이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너무 헷갈린다. 3학년 입장에서는 맞나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유즈딘 기모멘톰의 까만 거 입었어요. 브이넥이 좀 많이 깊어가지고 유격을 기준이 용납이 안 돼가지고 안에다가 무지방 팔티를 껴입었어요. 투탕을 2개 정도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이번에 자라에서 구입한 원피스인데 게시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갔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안에다가 H&M 부츠컬 레깅스 입었거든요. 근데 위에도 까맣고 밑에도 까마니까 전신 타이즈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음 착장으로 갈아입어볼게요. 두 번째 착장입니다. 타이즈에다가 자라 바지 입었고요. 더 오픈 레그워머를 신었습니다. 사놓고 거의 1년 만에 게시하는 레그워머고요. 이게 낫겠습니다. 오늘 가방은 마지셔도 당첨. 간단하게 짐 챙겨서 광안리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파우치 챙겨가고요. 쿠션이랑 립 뭐 이 정도 챙겨가려고 하거든요. 신발은 퓨마 스피드캣 신었습니다. 아니 나 카메라를 안 들고 온 거야. 이것만 들고 온 거야. 이 친구 예쁘다. 아니. 오늘 영상 많이 찍기로 했습니다. 도전. 야, 내 아이치 30만 원 아이치 못해. 감사합니다. 아, 나 여기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 여기 되게 예쁜데. 여긴 없어. 아, 저는 이거야. 아니면은 이것도 맞춰. 이거 귀엽다. 워밍 불체비. 아니 여기 진짜 포샤시하게 나온다고요. 개암마. 난 만져. 엄마야. 감사합니다. 5, 4, 3, 2, 1.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망했나? 나 이거 괜찮은데? 힘든 자신 없어요. 우리 스타일이다.
화이팅. 용도 봐가지고 김밥처럼 김밥을 안 먹고. 2024년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실버 버튼 가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루미가 좀 많이 빡쳐가지고 수루미 데리고 산책 다녀오려고요. 김치 먹으려고 고기 시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잠깐 잘라야겠다. 이거 잘라야 돼, 진짜. 야, 근데 이게 배달이 돼? 응. 배달 때. 내가 처음 먹어보자. 야, 마음이 편안하다. 야, 한 번 하자, 빨리. 맞아, 맞아. 한번 하자. 아, 후회할 것 같아. 야, 아, 잡는다. 아, 잡아. 그래. 다이어트 하다, 적었다. 적당히 해야지. 20시간. 축하합니다. 자, 10년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엄. 어제 술 먹고 일단 집에는 기어 들어갔고 친구가 수름이 두고 가라 해가지고 친구 집에 수름이 맡기고 저만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혼자 잤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수름이 없는 틈을 타서 혼자서 해운대 러닝하고 오려고요. 운동복으로 옷 갈아입었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해운대 뛰고 올게요. 뛰러 나왔는데 개 춥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까지 뛰어갑니다.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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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둘. 이어폰을 끼고 뛰었는데 제 숨소리가 너무 거북하게 들려가지고 제 음성으로 대체합니다. 대충 바닷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겨울에 러닝하지 마세요. 저는 이날 러닝하고 감기 걸렸어요. 오늘의 목적지 웨스틴 조선이 보입니다. 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해운대 한 바퀴 뛰고 집에 와서 씻고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뛰었거든요. 아침부터 너무 상쾌하고요. 가볍게 입고 뛰었는데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바람도 안 불고 내일도 해운대 뛰어볼까 싶습니다. 오늘 일정 브리핑을 잠깐 해보면은 오전에 영상 편집하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연극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연극 보고 친구 집에 모여서 다 같이 오랜만에 솔로 지역 보면서 합숙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 친구 집에 거의 뭐 얹혀 살다시피 하다가 분가 아닌 분가를 했단 말이에요. 친구 집에 진짜 오랜만에 자러 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끼리 만나고 왔잖아요. 선물 받아 왔습니다. 러그 하트 러그. 제가 요새 빨간색 거쳤는데 어떻게 또 빨간색 러그를. 이거 어디 나쁘지? 진짜 너무 부드럽고요. 집이 좁아가지고 둘 데가 없는 게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할지 아니면 돌려서 이렇게 할지 이게 맞겠어요. 짠! 끼리한테 인증샷 좀 보내고 올게요. 영상 편집하고
집에 왔고요. 살살 준비해가지고 연극 보러 갈 건데요. 친구가 이제 무료 티켓을 구해가지고 연말에 같이 보자 해가지고 보러 가게 된 건데 저는 이게 연극인 줄도 몰랐거든요. 춤추고 그러는 거라고 해서 콘서트 같은 공연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러 간 게 뭐지 싶어서 검색을 이제 해봤는데 90분짜리 연극이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소핫한, 화끈한 연극이더라고요. 연말이어가지고 제가 초코 센치 해줬단 말이에요. 구독해주시고 애들이 돼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여러 개 쓰는 편이잖아요. 부치아라고 동그랗게 찍히는 카메라 있잖아요. 동그랗게 퍼지게 찍히는 대신에 광각이 쩔어서 이 배경이 되게 많이 담기거든요. 그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여행 갈 때는 진짜 빅샷 꼭 챙겨 간단 말이에요. 연식이 좀 된 카메라여가지고 화질이 좋지가 않아요. 저는 이 따뜻한 캐논 색감을 좋아하는데 그 카메라는 캐논인데도 희뿌옇게 회색 빛으로 조금 찍힌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그 색감이 참 항상 아쉬웠어요. 그 빅샷 카메라가 새 모델이 나왔는데 V10이라고? 그래서 제가 끼리 영상 볼 때마다 색감이 참 예뻐가지고 뽀뽀가 계속 왔단 말이에요. 싱글에 걸려보니까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색감 하나 때문에 지금 갈아타고 싶은 건데 영상을 보는 얘들이들 입장에서는 어떤지 이거 네 마음대로 해라. 이번 색감 그런 거 상관없다. 색감이 어느 정도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생각난 김에 한번 물어봅니다. 머리숱도 그 상태 좀 늘었고 꼬리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해까지는 이 똥꼬고 있다가 새해 되면은 이제 새 마음으로 전체 염색을 한번 싹 해볼까 싶거든요. 뭐였지? 오늘은 H&M 가디건에 졸라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위에 뭐였지 하다가 그냥 제일 무난하고 깔끔하게 또 뉴스 패딩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여기에 가방은 요성. 대충 이런 느낌. 앞머리가 제법 많이 길어서 오늘 쌈핑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만 꽂아가지고 가려고요. 짐을 살살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씩 반지 정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끼고 다니는 이 반지는 키라인 미샤 반지고요. 여기 잘 보면은 알록달록하고 일러스트도 그려져 있어서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 흔한 듯 흔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잘 어울려서 너무 잘 끼고 있잖아요. 저 이제 가볼게요. 시간 다 됐어. 잘 있었어? 야, 너 보고 싶었나 봐. 잠시 뒤.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기분 나쁘게. 왜 흔들리노? 보자.
아이언 친구 집에서 2박 3일 동안 한승연의 솔로지요 나는 솔로 이제 곧 죽습니다 정주행하고 집에 기어들어왔습니다 제가 연극 보면서 소리를 너무 깨깨깨 지르어가지고 목이 갔습니다 일단 헝키 목이 제가 얼마 전에 대만 여행 갔을 때 대만대학교 야자수 숲에서 자전거 탔을 때 2023년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갱신됐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올 한 해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뭘 보고 왔는지는 말 못하겠어요 네이버에 연극 후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연극이었다 원픽 배우분이랑 사진도 찍고 스몰톡도 나누고 너무 좋았다 친구 집에 기주행하는 동안 택배가 하나 도착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마이크예요 정확히는 녹음기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제가 쿠팡에서 반품 상품을 샀거든요. 그래서 포장 상태가 불량해서 뜯자마자 쏟아져 내린 거고 브이로그 찍을 때도 쓰면 좋겠지만 브이로그 때문에 산 건 아니고요. 정보 영상 다룰 때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 좋아해주는 애들이들도 있어서 좀 더 또렷하게 잘 전달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소니 ICD-TX660 레코더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유튜버들이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마침 쿠팡에 또 반품 제품 할인 중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렴하게 득템했습니다. 구성품은 별거 없어요. 설명서랑 이 녹음기 본체랑 충전 케이블, 가죽 케이스 하나 있고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제 손도 자유롭지 못하고 녹음기로 또 시선이 또 분산이 되잖아요. 클립형 제품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옷에 이렇게 끼워서 쓰시는 유튜버 분들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죠. 되게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이틀 동안 안 씻었기 때문에 녹음기 끄고 좀 씻고 올게요. 비마트 쿠폰 7,000원을 받은 거예요. 원래 대독장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오늘까지여가지고 비마트 쿠폰 써가지고 야무지게 주문해봤습니다. 이마트 배달 시작됐대요. 신기하다. 배달 상황을 공유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비마트 배달 도착했습니다. 저 비마트 처음 시켜봐가지고 너무 신기합니다. 좋은 세상이다. 뭐 샀냐면요. 얘들이가 추천해준 다담 된장찌개 양념. 이마트에서 7,000원인데 비마트에서 5,000원인가 하더라고요. 바로 샀죠. 두부 하나에 1,500원인데 두 개에 2,200원 하길래 두 개 샀습니다. 유통기한 1월 11일까지고 배웠네요. 된찌 야채를 파는 거예요. 구성이 괜찮길래 찌개 야채도 사봤습니다. 땡초, 감자, 애호박, 양파, 냉동 차돌박이. 하나 샀습니다. 차돌박이 구워서 된지랑 먹으려고요. 오늘 점심은 햇반, 차돌박이, 다담된찌, 친구네 김장김치 잘 먹겠습니다. 친구가 바퀴 달린 집 재밌다고 추천해줘서 그거 시즌2부터 정주행 해보려고요. 이거는 디어에이 샤인온미
새 꽃 발랐는데 저한테 안 어울립니다. 오늘 저녁은 초이다 트러플 크림 요끼입니다. 2023년 마지막 저녁은 새우를 곁들인 크림 요끼고요. 치킨 시켜 먹고 받은 치킨무 꺼내봤어요. 제가 종육반 보다가 효민서와 영업당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효민서와도 사왔는데 제가 소리 질러서 목이 나간 줄 알았는데 목이 나간 게 아니라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효민서와는 다음에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예쁜 술잔도 꺼내봤는데 그냥 물 따라가지고 물 마시면서 먹으려고요. 물안주가 되어버렸다. 지금 뭔가 열도 나는 것 같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내일 해운대에서 해 뜨는 거 보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건강히 챙기세요. 사실 입맛도 없는데 이거 육기 해동시켜 놓기도 했고 약도 먹어야 돼서 저녁을 챙겨 먹어봅니다. 맛있네. 저녁 먹고 약 먹고 TV 보고 있었는데 눈 뜨니까 1월 1일이더라고요. 카운트다운도 못 보고 눈 뜨니까 해 다 떴더라고요. 열나서 눈알도 빠질 것 같고 하여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새해 첫날이라서 병원이 다 쉬어가지고 집에 있는 약 털어가지고 지금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프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며칠 전에 조깅한다고 나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새해는 나대지 않겠습니다. 숙배송이 도착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떡국 해먹으려고 떡국떡도 샀는데 못 끓여먹겠어요. 아무튼 이거 정리하고 다시 누우러 가려고요. 약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1월 1일이 손삭됐고요. 새해 전날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장판 온도 높여가지고 땀을 쫙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해지더라고요. 살만해지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입맛이 돋더라고요. 또 마침 유튜브 쇼츠 보고 있었는데 족발 영상을 봐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장무족발에서 한 달아이 시켰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단은 병원 가가지고 약 타오려고요. 제가 어제부터 바퀴 입을 보고 있는데 아파서 계속 보다 말고 해가지고 시즌2 반도 못 봤어요. 이거 마저 보면서 족발 좀 끓여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장무족발 소짜 그리고 막국수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 안 먹어. 1박 2일 동안 바퀴 보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한 인간인지 보수적인 인간인지 꼰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골골대다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얼마 만에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새해부터 목욕제기 하려고 했는데 아파가지고 씻을 겨를도 없었어. 족발로 보양하고 전기장판으로 땀 쫙
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좀 가볍더라고요. 2023 연말 딱 끊고 연말 브이로그 올리고 1월 1일 새해부터 또 찍어서 새해 브이로그를 올리려고 했거든요. 딱 연말 연시에 아픈 바람에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2023, 24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로 올려야겠더라고요. 깔끔하게 딱 끊고 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새해 맞이해서 집 대청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부터라도 집 청소도 하고 하려고요. 떡국 끓여 먹어야 되는데 족발 남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점전은 족발입니다. 이거 예드리가 추천해준 테라 망고피치 티백이거든요. 상큼하니 맛있네요. 오늘 점심은 어제 먹고 남은 족발입니다. 제가 분홍 색깔 네일을 발라놨는데 이게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SCT에 올리브영 새로 생겼길래 혹시나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색깔이 또 있더라고요. 팁토우 실버 쉐이커, 팁토우 플럼 시럽 이렇게 두 개 샀어요. 마키님 지금 며칠째 보고 있지? 3박 4일? 그래서 방금은 전쟁터에서 일기 토하는데 회심의 일기였고 근데 그러니까 근데 잠깐 청룡 티셔츠, 네, 이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오픈 YY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네, 5시 구입 성공했습니다. 예. 티셔츠에 이렇게 청룡이 박혀져 있는데 뭔가 이거 사면 올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도착하면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 요거트 파우더. 바나나 썩은 거 아니고요. 냉장고에 넣어놔서 그래요.
알려볼까요? 돈 겁나 꼬랐고요. 전재산 39만원인 관계로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좀 따보려고요. 3개 맞추면 700만원, 2개 맞추면 100만원, 하나 맞추면 30만원 주거든요. 와. 200만원 벌었습니다. 대박. 200만원 있으면 2만원에서 놀 수 있거든요. 다시 필드로 나가보겠습니다. 꼬랐습니다. 돈 꼬라서 그런지 눈꺼풀이 자꾸 떨려가지고 오늘 맞고는 여기까지.